안녕하십니까, 고객님. 아파트 만뚜로요, 아마뚜리입니다. 예, 지금은 제가 청주 쪽에 와 있고요. 예, 청주 쪽 고객님께서 아파트 변기가 막혔다고 연락을 주셔가지고, 지금 저녁 10시 35분인데, 변기가 휴지를 많이 넣어서 막혔다고 하는데, 약 600m 앞 신호 위반 및 시속 50km 단속 구간입니다. 깜짝이야. 예. 약 600m 앞에서 용암이지구 방면 우회전입니다. 이어서 94m 앞 비보호 좌회전입니다. 변기에 휴지가 막 600m 앞에서 용암이지구. 야, 그만 좀 얘기해. 나 좀 말 좀 하자. 이어서 94m 앞 비보호 좌회전입니다. 알았어, 알았어. 비보호 좌회전. 어, 갑자기 막 화가 팍 나네. 아, 그러면 안 되죠. 예, 그래서 고객님께서 휴지가 많이 넣어서 이제 변기가 막혔다고 하셨는데요. 휴지를 얼마나 많이 넣었길래 변기가 막혔을까요? 그게 좀 궁금하네요. 그것이 알고 싶다. 휴지를 한 통을, 한 롤을 넣었을까요? 아니면은 두 칸? 예전에 제가 아는 분이 화장실 가면은 휴지 두 칸으로 해결한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었는데요. 와, 그분은 진짜 환경부에서 상을 줘야 돼. 아유, 네, 안녕하세요. 예, 찾아서 감사합니다. 예. 상황 설명 잠깐 말씀 주시겠어요? 뭐 휴지가 많이. 휴지가 많이, 아이가 이제 혼자 사용을 하고 휴지를 많이 넣었어요. 예. 물 내렸는데, 예. 막혀가지고, 제가 이제 휴지가 이제 있는 상태에서 뚜러뻥 하니까 아예 막혔어요. 아, 이거 역류하나요? 역류하진 않아요. 딱 저기까지 차요. 그러면 제가 일단 관통기로 네. 한번 넣어볼게요. 휴지 이외에 딴 거 들어간 건 없죠? 예, 휴지만. 아이 말로는. 예. 휴지를 좀 많이 넣었다고 하더라고요. 얼른 곧 얼른 돌다 보면은 거야. 돌리고 돌리고 돌다 보면은 꽃피는 봄날이 돌아올 거야. 휴지를 한번 좀 넣어보고 네. 내려볼게요. 네. 잘 껴져 있네요. 한 요 정도 보통 네. 사용하죠? 네. 이렇게. 네, 원래 좀 그런 거. 예,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. 네. 이거는 저희가 또 제일 싸요. 아파트만 하기 때문에. 아, 이거는 저희 상품입니다. 아유, 예. 다음에 또 불편하신 거 있으면 연락 주세요. 감사합니다. 예, 예 쉬십시오. 예, 이쪽입니다. 아니, 예. 오늘도 안전운전하세요. 휴지가 좀 많이 들어가서 그런지 관통기가 여러 번 쑤셨습니다. 아,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안전운전 해야죠. 불릴 때 좀 자고요. 네. 아, 고객님한테 유튜브 구독 해달라고 했어야 되는데 깜빡했네요. 정신이 없어. 올 때는 엄청 졸렸는데 변기를 뻥 뚫고 나서 집에 가는 길은 왜 안 졸릴까. 변기가 뚫리면서 내 졸음도 뻥 뚫렸나. 자, 음악을 들으면서 가야죠. 또 후! Baby, I can't. 아, 예전에 옛날에 락카페 생각납니다. 클럽, 디스코, 시에스타, 강남에 클럽이 있었죠. 집을 향해 달려갑니다. 경기가 뻥 뚫리, 졸음도 뻥 뚫리네요. 좋아요. 런던 보이즈. 아, 런던 보이즈. 잠이 올 땐 고속도로에서 잠이 올 땐 댄스 타임. 아파트 만뚜로의 댄스 타임. 유성 1km, 전주 70km. 너무 멀어 전주. 오, 나이트인데요 이거 완전. 완전 나이트인데요 이 불길이.
오케이. 불빛 좋아. 먼저 잘 논다. 자, 돌게이트로 나갑니다. 오른쪽 고속도로 출구로 진출하십시오. Give it to me like. 경기가 다른 서비스보다는 가격이 제일 싸거든요. 싸지만은 이제 뭐 뚫었을 때 고객님이 느끼시는 그 만족감은 어마어마하죠. 왜냐면 사람은 먹는 본능도 있지만 욕구도 있지만 배설의 그 기쁨도 있지 않습니까? 그런데 변기가 막히면은 힘들죠. 배설을 할 때는 자기 집에서 자기가 편안한 환경에서 배설의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그게 막혔으니 얼마나 이게 심적으로 힘듭니까? 남의 집 가서 배설의 기쁨을 느끼기는 힘들잖아요. 변기 뚫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. 근데 고객님들한테 드리는 만족은 엄청나다는 거죠. 경기 뚫는 거는 고객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엄청 가성비가 좋은 거야. 배설의 기쁨을 제일 싼 가격에. 이 뭔 개소리야! 어떻게 보면 이 직업 좋은 거야. 그렇지 않습니까? 이건 뭐 기호식품이 아니잖아요. 그냥 뭐 막히면 뚫어야죠. 어떡합니까? 직접 못 뚫으면, 아파트만 뚫어요를 부르면 되죠. 특히 아파트 사진 고객님. 아파트만 뚫어요를 부르시면은 제일 저렴한 가격에 최고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세요. 그 기회 아파트만 뚫어요 꼭 찾아주세요, 고객님. 지금 11시 59분이네요. 내일 되는 게 이제 1분 남았네요. 재밌게 신나게 일을 해야죠. 맨날 죽겠다 그러면은 뭐 뭐가 됩니까? 몸은 좀 힘들더라도 그 업에 대해서 기쁨을 느끼고 자부심을 느끼고 열심히 부지런히 성실하게 몰입해서 사람은 몰입할 때 제일 직업을 느끼거든요. 몰입을 하면은 지치질 않아요. 내일 아침에도 변기 서비스 한 건 있습니다. 오늘은 변기 두 개, 내일은 한 개, 변기 세 건, 3변이네요. 3변 하고 뭐 간만에 뭐 싱크대나 뭐 욕실 한번 주문이 저를 찾아줬으면 좋겠네요. 아까 변기 뚫고 와가지고 그 아파트에 전단지 뿌리지 못했네. 그 전단지 뿌리는 그 습관이 아직 무의식 영역에 정착이 된 것 같지 않습니다. 오늘 좀 반성합니다. 서비스는 서비스로 뭐 만족을 한 것도 중요하지만 마케팅이 엄청 중요합니다.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마케팅이 안 되면은 손가락 빨아야 됩니다. 손가락 몇 개 빠냐고요? 다 빨아야 됩니다. 이거 5개 아니 10개 빨아야 됩니다. 요즘은 마케팅을 잘 해야 돼요. 블로그도 열심히 써야 되고 유튜브도 배워서 해야 됩니다. 직접 해야 됩니다. 왜냐? 다른 쪽에 이제 마케팅 대행사에 맡기면은 공짜 아니잖아요. 다 돈 내고 하는 겁니다. 저도 전화 진짜 많이 받거든요. 그분들이 전화 오면 하는 말이 있어요. 저는 그냥 천천히 가겠습니다. 제가 합니다.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. 그럼 좀 위아래 하시더라고요. 뭐 상담 노출 시켜준다고 하는데 저 사람은 왜 무슨 뭐 돈이 없나?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. 근데 저는 생각이 마케팅을 좀 직접 해봐야지 처음부터 배워가면서 하는 게 되게 좀 중요한 것 같고요. 그래야지 뭐 언제까지 그 마케팅 대행사한테 계속 일을 해가지고 하겠습니까? 어떻게 보면 그런 게 마약 같은 거죠. 끊을 수가 없을 거예요. 왜냐면 끊으면 주문이 안 들어오니까. 그런 얘기 좀 많이 들었거든요. 중국집을 운영하는 사장님이 주방장 경험이 있으셔야지. 만약에 그냥 그런 경험 없이 음식점만 차리면 조리사가 나가면은 그냥 뭐 어떡합니까? 그냥 망하는 거지. 비슷하게 걸린 것 같아요. 그리고 그 마케팅을 하면서 고객님 어떤 원하는 것이랑 고객님의 니즈를 찾는 거죠. 어떤 고객님은 이렇게 하니까는 좀 좋아졌고 어떤 이벤트를 했으니까는 좀 얼굴에 화색이 돋죠. 이런 거를 좀 관찰을 해야 되는 거죠. 계속 탐침활동이라고 뭐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. 그래야지 이제 그 업의 본질을 좀 알 수가 있겠죠. 유튜브도 뭐 편집을 직접 한번 해보세요. 저는 그거 좋은 것 같아요. 언제 그런 거 배워봅니까? 기회에 한번 해보는 거죠. 편집 프로그램도 꼭 뭐 아도비의 프리미어 프로 쓰지 않아도 돼요. 보고 스킬 없어도 돼요. 그냥 진정성 있게 만들면 됩니다. 제가 무료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 하나 추천해 드릴게요. 컷이라는 게 있습니다. 무료입니다. 무료인데 엄청 뭐 기능도 괜찮은 것 같고 너무 복잡한 것 없어도 따뜻하게 단출하게 딱 그렇게 있어요. 무료입니다. 무료. 이것저것 만져보다 보면 뭐 하나 나오는 거죠.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딨습니까?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. 모든 일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. 아무튼 오늘 뭐 12시 6분 이제 제가 또 밤에 주제넘게 또 주저리 또 얘기를 드리는 것 같네요. 고객님. 하여튼 뭐 제 생각을 그냥 좀 졸려가지고 이렇게 내뱉은 얘기니까 뭐 그렇게 그냥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아 졸려서 그런가 봐. 왜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투머치 토크를 해. 박찬호 형님도 아니고 말이야. 저도 집에 다 왔기 때문에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고객님 편안한 밤 되세요. 고객님 다 주무시고 계실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.